오늘 건물의 팩트는 매매 금액의 폭락입니다. 최초 12억일 때부터 주인분과 여러 차례 금액 절충을 해왔었지만 2년 전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을 때라 절충이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그 상황에 맞게 매매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건물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명역까지는 48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차 양방향이면서 1:1 주차라 세입자분들 편리하고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거주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자방 구조가 타 건물에 비해서 넓고 좋아서 공실 회전율이 아주 좋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건물은 주택 재개발 사업 제안에 속해 있는 건물이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 오늘 건물 북도로 15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1조권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 10동 대명 복개로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장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매물은 약 2-3년 전부터 주인분과 굉장히 많이 전화통화를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철거를 하고 신축업자분이 사기를 희망했던 건물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을 때 땅값이 1200 정도는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 절충이 가능하다면 신축을 할 뿐이 건물을 또 사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도인분 가격이 절충이 안 됐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그래서 주인분 요즘 시세에 맞게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 9억원. 9억원이면 땅값 정도밖에 안 되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값에 4층 그리고 수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 북쪽으로 바로 앞으로 왕복 2차선 15m 대명 복개로를 접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상가 건물 바로 왼쪽으로 골목길이 있는데요. 저 골목길을 통해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사용 승인은 조금 되었지만 건물 전면에 하강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또 타일로 하얀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외관은 손볼 곳이 전혀 없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아웃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 3층 역시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가구 구성도 골고루 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층의 연령층이라든지 또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신혼부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구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할 때는 또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오게 되면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도배 장판 비용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층고 쪽에는 보시다시피 텍스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또 CCTV가 이렇게 오늘 집을 밝혀주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향후 신축을 해도 좋을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주차가 0.75 대 1로 강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차가 안 나오게 되면은 가구수를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바로 앞에 8m 도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남는 공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차 두 대는 이 공간으로 또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도 좋을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 후면부 쪽이죠. 후면부 쪽에 남쪽인데요. 남쪽으로 보게 되면은 2층 주택이에요. 그래서 4층 부분 보시면은 가운데 거실 부분인데 또 일조량과 조망권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까지 또 일조량이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수익을 보시다가 향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신축할 업자분들에게 판로가 정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시다가 운영을 하시다가 그렇게 나중에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계단실 밑으로는 창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분들도 자전거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고 쪽에는 또 CCTV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타일 깨진 현상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는 투룸, 두 가구는 쓰리룸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쓰리룸 두 가구, 원룸 한 가구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모습은 영상에 못 비춰드리나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세입자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주인 세단 가구 이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층, 3층, 4층 이렇게 전체 세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옥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보시면 바닥에는 또 에폭시로 방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조금 높죠. 이 공간이 거실 천정부를 들어 올렸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판넬로 누수에 걱정 없도록 판넬로 또 이렇게 주인분께서 직접 마감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앞에는 또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창고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도보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큰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저기 바로 앞이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명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대명로에는 수많은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 바로 뒤편에 산이 하나 있죠. 산 바로 뒤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아주 선호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승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네 가구, 주인세 단 가구로 전체 아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5제곱미터, 구단위로 83.18평. 건물의 면적 491.84제곱미터, 구단위로 148.78평. 사용승인 2006년 11월 16일 상순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최초 12억에서 3억 다운하여 현재 9억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3억, 보증금 3억 4천, 인수가 2억 6천, 월 수입 310만원에 은행이자 14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 수입이 16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최초 영상에서 지금 현재 금액에서 약간의 절충이 또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순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 복계로 왕복 2차선을 접하고 있는 땅값으로 건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